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8일 금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에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한 3대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한 건데요.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상승 출발한 뒤 반발 매수 유입에 따른 견고한 모습 보였다가 지금은 보합권에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요일적 영향을 띨지 아니면 이렇게 보합권의 흐름을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02% 하락한 2,69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6% 상승한 92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내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배우는 전문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대 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대 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업 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대 TV, 서희경대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대 증권 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요 시간이었죠.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리기를 수익 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챙겨서 현금 확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제 방송 녹화 방송 바로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어제 회원들한테 8시 28분입니다. 정확하게 문자로 현금화 대응 20, 30% 하라고 어제 문자로 대응을 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란톡방에다가 어제 회원들한테 문자를 내보냈던 내역을 보여줬어요. 어제 현금화 대응 20, 30% 하라. 자, 그러면 현금화 대응을 20, 30% 하는 게 앞으로 시장이 엄청난 폭락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런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4월 달에 시장의 종목들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소비주로 더 갈아타기 위한 또 현금화 대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익의 나이는 최근에 올라갔잖아요. 그 소비주들을 절반을 팔아서 가령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회원 추천주였는데 방송 추천한 적은 없어요. 회원 추천주였는데 오늘 아침도 19,400원이 수익이었습니다. 왜냐면 19,100원에서 뭐 18,000, 뭐 500원 요 사이에서 샀던 거라서 수익이 났으니까 어제도 절반을 팔아라. 오늘도 아침에 못 팔았으면 오늘이라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수를 보면서 종목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설명을 하고 그럼 아직까지 대응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수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회원들한테는 8시 28분에 일찍이죠. 투자 전략으로 현금화 대응을 20, 30%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서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절반이라도 팔아서 현금화 대응을 해서 20, 30%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애경산업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애경산업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모양이 좋아서 이날 샀던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4월 1일날에서 공략을 시켰다가 천냥봉이죠.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날서부터 시장이 이상하게 그렇죠? 왜냐면 미국 시장이 빠져가지고 단기 하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날 아침서부터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시가가 19,850원 이때도 수익이었고 19,400원도 수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제도 절반을 팔라고 했는데 못 판 사람들 기준으로 오늘도 팔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게 끝난 거냐? 안 끝났습니다. 끝난 건 아니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공략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뭐를? 소비주를. 소비주는 카지노도 있고 항공주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여행주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좀 더 빠져야 돼. 시장은 좀 더 빠져야 되고요. 코스피는 2,600일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깨지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고 밀리면 그래서 하루 이틀 많게는 3-4일 정도 밀리면 바닥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길지 않죠. 뭐 2주 내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길어봐야 한 3-4일인데 그래서 다음 주 한 수요일쯤 전후로 해가지고
소비주들을, 그러니까 카지노가 될 수도 있고 항공주가 될 수도 있고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음식업종이 될 수도 있고 화장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빠졌던 소비주들을 다음 주 수요일 전후로 해서 저점 매수하기 위한 현금 확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박스권의 흐름이다. 그래서 코스피는 단기 조정으로 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어제 회원들한테 8시 28분에 현금화 대응하라라고 얘기했고 오늘도 장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한테 어제 현금화 대응 못한 거 오늘이라도 애경산업이라든지 뭐 카프로라든지 수익 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수익 대응을 해서 현금 확보를 20, 30% 해놔라. 그리고 나서 조정받으면 또다시 싸게 들어가서 좋은 종목들을 싸게 들어가서 다시 3월 달에서 3월 16일서부터 해서 수익이 잘 났죠. 그런 장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종목들이 소비주들이 다시 바닥에서 5% 10% 잘 움직이는 장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현금 확보를 하라라고 이미 어제 아침 8시 28분에 얘기했고 오늘도 아침 장전에 얘기했고 했는데 그럼 지금도 대응을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거나 손실이 작았던 종목들을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지금 화장품주들이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카지노도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주도 밀리고 있고 저 밀리는 애들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장이 밀리면 싸게 내려올 때 거기 저점 매수하면 5에서 10%가 나오는 지금은 재미있는 박스권 시장이지 막 무턱대고 아무 이유 없이 맨날 떨어지는 그런 하락장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하락장이 많지만 단기 상승장에 박스권장이 지금 유역이 돼서 지금은 박스권 조정장의 흐름이지만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 소비주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손실이 10%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관망을 하세요. 근데 손실이 아직도 5% 이내에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더 깨질 거를 감내하지 말고 5% 안쪽에 있으면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제에서 신의 한 수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제 신의 한 수가 방송국의 그 편성으로 뭐 반도체 특집인가 뭐 그걸 했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도체를 안 좋게 보는데 어쨌든 반도체 특집을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특집 때문에 신의 한 수가 방송이 밀려가지고 어제 이 얘기를 강하게 얘기 못했는데 어쨌든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을 열심히 봤던 사람들은 횡재한 거죠. 분명히 제가 어제 이날 이 시간 여기서 수익 났던 종목들은 현금 확보를 좀 하고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됐던 거고 조정시 매수하라 그랬고 그 조정시 소비주를 사라고 어제 다 얘기해서 사실은 여기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도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소비주를 사야 된다 요 얘기를 했는데 소비주를 해야 됩니다. 자, 요 얘기를 일단 더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물려도 소비주로 물리면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4월장이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다음 주 수요일 전후로 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다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거는 다시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잘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은 현금화 대응을 20, 30% 해놓자 말씀 주셨습니다. 소비주들이 다음 주 수요일 전으로 해서 매수 준비하기 위한 현금 확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류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LX 하우시스가 3.6%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대유가 3.3%, 3.4% 성공했습니다. 개별 전문총 누적 수익을 130.2%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제주맥주가 4.4%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편입된 카프로 5.8%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역시 카프로입니다. 매수과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카프로를 추천한 오늘도 가져 나온 이유는 줄 종목이 없어요. 시장이 이러 갖고는 뭘 사요 지금? 다 빠지게 생겼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조정받을 때에서 카프로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프로를 다시 들고 나온 건데 가격 전략은 좀 이따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같은 경우들은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오늘도 AS를 해드리겠지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느낌의 지금 실전 매매 정수가 아니고 2015년도에 이게 방송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중간에 타 방송 갔다 와서 그렇지 이게 시즌2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슬로건이 있어요.
먹으면 먹고 팔고 해서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져가면 되지만 욕심이 없으면 99%를 팔아라. 그래서 단타 방송이에요, 이거는. 단타 단기 매매. 그래서 3% 정도 수익이 나면 파는 겁니다. 무조건 절반을 파는 거예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님 일주일 지났더니 먹었다가 지금 다 토해가지고 손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뭐합니까? 바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 지났어? 유통기간이 지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2015년도 얘기니까 2020년, 7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네. 그러니까 7년 전에 한 얘기예요. 유통기간. 유통기간이 일주일이 넘어가면 일단 절반은 무조건 팔고 보는 겁니다. 수익이 1% 나도 파는 거고요. 마이너스 5%여도 파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면 왜냐면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을 주는데 한 종목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장이 여기서 지수가 4천 가고 5천 가고 6천 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전문가는 이거 물렸는데 수익 났습니다. 근데 장이 그렇지가 않아요. 코스피 시장 특징 알잖아요. 조금 올라가도 또 빼놓고 공매도로 또 때려놓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타가 유리합니다. 먹고 팔고 먹고 팔고에 여러분들이 아 역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역시 단타가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괜히 먹었다가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먹었다가 깨지면 누구 탓해요? 다 남 탓하죠. 그럼 다 저만 가지고 뭐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일주일 지났는데 손실이 났어? 정리하세요. 왜? 새로운 종목 또 줄게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 확률적으로 제가 줬던 종목이 들어가자마자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벌써 201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증명을 아직 못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한번 봐보세요. 장이 빠질 때나 종목들이 빠지는 거지 왜냐면 저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장이 빠질 때는 당연히 종목이 빠져요. 그거 당연한 거죠. 어떤 누가 장이 빠지는데 종목이 올라갑니까? 저는 그래서 장이 빠지면 빠진다고 미리미리 고지를 하고 얘기를 하고 현금 확보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종목이 빠지고 있다? 장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장이 올라가면 거의 뭐 적중률 거의 95%? 이 정도 됩니다. 실제로 과장하는 게 아니고 장이 올라갈 때는 제 그 표적 종목의 그 수익률의 그 달성 확률은 95% 정도가 됩니다. 이거 예전에 다 집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이 올라갈 때는 되게 적중률이 높은데 장이 떨어질 때는 한 50% 정도 될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장점이 하나가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게 깨지거나 시장은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가고 있는 종목들 예전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일주일 지났을 때에서 절반을 손절을 하거나 전량 다 손절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원래는 2014년도나 아니면 2020년도 제가 다시 여기 와서 방송에서 초창기 때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주 되게 많이 얘기했죠. 매일같이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 오랜만에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장이 또 빠질 쯤에서 또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물리질 않고 현금 확보를 지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장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보유하면서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이 작을 때에서 정리를 해놔야 또다시 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뭔가 좋은 종목을 또다시 추천했을 때 현금이 있어 들어가서 복구를 해서 아 이 정도 종목님 감사합니다. 뭐 지금 손절 5% 안에서 손절해서 새로운 종목 들어갔더니 5% 10% 수익이 났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안 가는 종목들은 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얘기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 정도의 유통기간을 보고 욕심이 나면 50%를 가져가는 건 상관없는데 욕심이 없으면 많이 많이 팔고 조금 남겨놓고 요거까지는 제가 인정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있었던 표적 종목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제주 맥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4월 4일 날에 3,375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이게 엊그저께 확 올라가면서 수익률 달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도로 빠졌죠. 그러니까 수익률 달성을 했을 때에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못 판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60일선이 기어 올라오고 있고 정배열 패턴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 60일선을 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익을 내고 파신 분이 있다면 왜냐면 최근에서도 계속 그 수익 권역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수익에서 내고 파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60일선 쪽으로 조정받으면 아마 3,000원 쪽이 되겠죠. 그쪽에서 60일선 조정받으면 거기서 다시 추천할 테니까 다시 재공략하시면 되고 추가 매수를 노릴 분들은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아마 월요일 날 한번 더 충격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 타이밍에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여기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애매한 모양으로 끝났고 애매하다라는 얘기는 올라갈 확률 반, 떨어질 확률 반. 근데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떨어질 확률 55%, 올라갈 확률 45%. 그러면은 조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노린다라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게 낫고, 지금 그리고 만약에 손실로 있다면 5% 안쪽에 있다면 일단은 잘라놓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요 제주 맥주는 결국은 조정을 받고 60선 찍고 다시 올라가기는 할 것 같아요. 음식 업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률 달성된 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대유. 이게 지난주에서는 3% 달성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3.6%, 3.4%, 3.3% 이렇게 두 번 달성을 했는데 지금 다시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바닥에 있고 박스권이고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비료 관련주가 수혜주이기 때문에 소비주들도 좋지만 곡물, 그다음에 비료 아직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르면서 수익으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추가 매수는 양봉 기준으로 하세요. 이게 음봉으로 밀릴 때에서는 사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앞전에서 밀리고 나서 양봉 나고 올라가죠. 밀리고 나서 올라가죠. 패턴의 반복입니다. 지금 밀렸죠. 다음 주는 거의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 거의 한 일주일 빠지면 올라가죠. 일주일 빠지면 올라가죠. 한 일주일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얘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얘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죠? 뭐 실적이 나쁘기를 합니까? 이슈가 없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옆에 있는 그 비료 관련주를 안 가기를 합니까? 다른 애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갔거든요. 그럼 얘도 뭐 5% 가는 게 뭐 어려워요? 20% 올라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5% 올라가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손실 권역 3.4%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냅두세요. 냅뒀다가 다음 주 양봉 나오면 제가 또 표적 종목 또 추천해서 갖고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카프로처럼 잘 가겠죠.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랜드. 사실 이것도 엊그저께 이제 추천하고 나서 여기 조금 움직였어요. 2.5%까지 수익이 났다가 다시 밀린 건데 화장품주들은 올라갔다가 밀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서 화장품주들 추천을 하게 되면 얘를 추천해올지 딴 걸 추천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추천해오면은 걔도 올라가겠지만 얘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소비주들. 그래서 소비주들은 필수 소비재.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금 소비주들, 필수 소비재들이 여전히 강해요. 월마트도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기술주들이 하락할 때에서 어느 종목 섹터가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갈 것이냐 봤을 때에서는 소비주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소비주들을 리오프닝, 우리나라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잔존해 있고 그래서 상승하고 조정받는 상황이고 거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애들이 팔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등을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이니까 뭐 손실폭도 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천한 지 아직 일주일 안 지났으니까 일주일 안에 안 가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이 아니고 4월 7일 날 어제 말씀드렸던 거 카프로. 자, 카프로. 카프로는 5.8% 수익이 났는데 지금 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주는 종목 참 고마운 종목이죠. 근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어떻게 알아 3% 이상 수익 났으면 챙겨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약간의 수익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챙기세요. 왜냐면 장이 불안불안합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선물도 그렇고 이게 떨어질 확률 올라갈 확률 45% 미국 시장 떨어질 확률 55% 그러면 굳이 모험을 걸 필요가 없어요. 일부는 현금화를 해놨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또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게 급등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냐면 올라가봤자 한 이틀 정도는 반등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틀 정도 반등 주면은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요. 갖고 있는 종목도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찾아다가 현금화 대응을 좀 하세요. 밀렸다가 분명히 밀릴 올라가면은 한 이틀 정도 올라가면 다시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올라갔을 때 얘기고 다음 주 올바타임이 올라갔을 때 얘기고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리고 유럽 시장이 흔들려서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날 흔들리면 이렇게 밀리겠죠. 그러면 현금 확보 돼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신나야 되는 거죠. 주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스럽겠지만 현금을 어느 정도 20, 30% 확보가 돼 있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마다 쾌지나 칭칭난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일단은 왜냐면 떨어지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올라올 때 복수하면 됩니다. 올라올 때. 그래서 박스권 장이에요. 2600 깨지면서 쭉 떨어지는 장이 아니고 박스권 장이고 미국 시장도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물려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이거를 타개할 것인가 소비주 쪽으로 잘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소비주들을 지금 사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소비주 샀다가는 이게 3% 4%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타이밍을 잘 째려서 이게 그러니까 수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월요일이 될지 저도 몰라요 그건. 근데 느낌적으로 수요일이
제일 타이밍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수요일을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신의 한 수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갑자기 화장품 추천하면서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에서 화장품 쪽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화장품이 될지 GK에 될지 GK의 그 카지노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요. 하여튼간 화장품부터 해서 쭉 소비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카프로는 어느 정도 챙겨놓고요. 자 그럼 오늘의 폐욕 종목 가겠습니다. 자 카프로. 자 카프로는 얼마에 사시면 되냐면 3,700원으로 떨어지면 사세요. 3,700원. 저희 특징 알죠? 장 안 좋을 때 삼성전자도 하한가에다 추천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쭉 떨어지면 싸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3,700원 내려가느냐? 에휴, 뭐 내려가겠어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로 내려가면 이게 웬 떡이냐고 사면 됩니다. 그래서 3,700원 얘기 말씀드린 거는 원래 저는 그래요. 장이 조금 떨어지거나 빠질 때에서는 LG화학도 예전에서 20만 원에 사라. 뭐 삼성전자도 밑에서 뭐 엄청 싸게 사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종목들이 싸게 내려오면 소비주를 사야 되는 거니까 뭐 카프로도 사도 돼요. 지금 말고. 싸게 내려오면. 그래서 비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폐욕 종목인 카프로였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카프로 만나고 왔습니다. 조정 받을 때 공략해보자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매수가는 3,7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률이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지수가 좀 밀려서 네. 체감은 좀 더 별로일 텐데 자, 어떤 종목이 또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한국 내화예. 한국 내화? 내화, 예. 이거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4,420원입니다. 4,420원이면 예전에 물렸다가 올라온 건가요? 네,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입니다. 아까 전에 수익이었었는데? 그리고 온 줄 모르고 내려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팍 떨어지면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신청했습니다. 지금. 아, 만약에 딱 보고 있었는데 수익이었으면 파실라 그랬었나요? 네네. 이게 눈만 기다려갖고 딱 수익 그냥 오면은 팔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하필이면 못 봐가고 그렇죠? 네. 나중에 보니까 4,200원인가 제가 있더라고. 뭐 지금도 뭐 그거 비슷한데. 자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 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거래 실리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버티세요. 네. 버텨도 될 것 같아요. 아 기다리라고 예. 네. 기다리면은 다시 수익으로 돌릴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다시 되밀려도 버티세요. 그럼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보면 되겠습니까, 전문가님? 뭐라고요? 매도가를 갖다 알고 싶어 갖고. 매도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나면 일단은 절반은 무조건 파는 게 좋고요. 수익이 나면 그리고 이거는 5,000원에서 6,000원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가지고 들고 가면 됩니까? 조금 수익 들어오면 조금 매도하고. 그렇죠. 조금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네. 매도하고 나서 다시 또 떨어지잖아요. 3,700원으로. 네. 매도한 걸 또 사세요? 아니 시킨 대로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모든 종목 그렇죠. 갖다. 예. 저는 안전하게만 네.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주식은요 전략을 네. 잘 써야 돼. 이 축구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전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지는 게 아니고 전략을 잘 짜면 이 네.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종목을 좀 불리하게 가격이 들어갔다 그래도 전략으로 네. 보완할 수가 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쪽수가 적다 그래서 지진 않아요. 전략을 네. 잘 세우면, 그쵸? 네. 이순신 장군님은 네. 12척으로 다 때려부셨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전략을 잘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에서는 일단 수익이 날 때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고 그러면 그때까지 네. 제가 시킨 대로 하니까 한 번도 깨진 적 없다면서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전문가다. 지금 제가 전문가가 있는데 항상 1%를 보는데 전문가님 시킨 대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고 시킨 대로 해보니까 실패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잘 맞는 거예요. 예,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죠. 잘 느끼셨으니까. 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 그렇게 말하시면 돼서 이건 5천 원에서 6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욕심내면 필패합니다. 욕심내면 필패하고 욕심 안 내면 필승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금 들어오면 한 5% 정도 매도해주고 5%를 가지고 6천원까지 있어볼까요? 전체 10%니까 거기서 절반인 네. 5%를 팔았다가 네. 나머지는 5천원, 6천원에서 팔면 되는데 조정받으면 또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캠스미노스인데요. 여보세요? 네. TV랑 대화하시면 TV랑 저랑 30초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TV는 화면만 보세요. 전화로만 통화하세요. 그렇죠. 30초 뒤에 제 얘기가 들릴 거예요. 자, 그래서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근데 전화는 내려놓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랑 여보세요? 저랑 전화로 대화해야 돼요. 아, 예. 네네. 고맙습니다. 저 딴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어떤 종목이요? 아, 캠트로닉스요. 캠트로닉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6,850원에 비중은 30% 됩니다. 비중은 30% 정도 되시고 전망을 물어보셨어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실적을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실적이 좋다 그래서 안 가는 삼성전자를 봤을 때서는 실적 너무 믿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해도 떨어지지 않나요? 얘도 뭐 실적은 괜찮네요. 실적은 괜찮은데 컨서스에서도 괜찮네요. 근데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 중에 있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22,850원 일부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놓고요. 일단 요거는 25,000원이 박스권 저점. 이거 깨지면 안 돼요. 이거 깨지면 전량담 매도 해야 됩니다. 깨지면 안 돼요? 25,000원 깨지면 전량담 매도 차익 실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팔기도 조금 아까운데 들어줄 때마다 27,000원에서 28,000원쯤 파세요 많이. 27,000원에서 28,000원에선 파시고 네. 25,000원이 깨지면 전량 다 파시고 25,000원 깨면 전량 매도고요? 그렇죠. 거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23,000원에서 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져요. 그럼 25,000원에는 팔아야 돼요? 아니요. 25,000원이 깨질 때 깨지면 전량 팔아야 돼요? 그렇죠. 안 팔면은 손실 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안 깨지면은 그냥 박스권 유지가 되니까 27,000원, 28,000원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0번이든 20번이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캠트로닉스가 제가 26,850원에 샀거든요. 22,850원이 아니고요? 26,850원에 산 거예요? 예. 그럼 되게 비싸게 사셨네. 그러면 수익 날 때 파세요, 일단. 수익 날 때 많이 많이 팝니다. 예? 수익이 나면 전량담 매도. 25,000원 깨지면 전량 매도요? 아니요. 수익이 날 때. 그러니까 27,000원 가면 전량담 매도 하세요. 자, TV로 보시니까 대화가 안 되죠. 전화로 해야 되는데. 자, 요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효성 OMB요. 효성 OMB.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6,000원에 15%요. 16,000원에 15%. 예예. 최근에 비료 관련주들 이슈 있을 때 올라갈 때 타셨나 봐요? 올라갔을 때 좀 내려왔을 때 샀어요.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그 단가를 낮췄는데 16,000원이에요 지금? 비싼데요 예예. 그러면? 예. 단가가 너무 비싸요. 차트 보겠습니다. 예. 아직 차트가 무너지겠다는 느낌은 아닌데 조정을 받겠다는 느낌은 여전히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빨간색은 불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뭐 라면을 끓여 먹으면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해서 끓여야 열이 올라가야 라면이 끓여지는데 불을 비춰야 그러니까
지표야 뭐 장작도 타고 뭐가 올라가잖아요, 상승. 네. 근데 지금 파란색 자꾸 네. 누가 물을 갖다 부어요. 불을 자꾸 끕니다. 그러니까 조정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16,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손실도 벌써 그걸... 16%나 되고. 손실이 5%라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던져버리라 그래, 그냥. 그럼 어떡할까요?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죠. 더 내려가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 안 되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에서 10%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손절하면 그게 또 악수가 돼가지고 반등 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싸게 주식을 비싸게 사면 이 작전을 세우는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유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더 빠지면 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은 반등 나오면은 15,000원 정도로 반등 나오면 손절을 만 원대까지 빠져버리면은 추가적으로 23%나 빠집니다. 그렇게 빠지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왕창 해갖고 단가를 낮춰서 반등 줄 때 빠져나오는 요 방법이 있다. 그럼 추가 매수는 얼마 때 할까요? 만 원이죠 뭐. 만 원요? 네. 만 원까지 떨어지나요? 그거는 모르죠. 근데 거기서 사야지만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어설프게, 그러니까 작전을 들어가는데 어설프게 투입하면 다 몰살 당해요.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에 지원군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쫓아갔어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놓고도 네. 지금 후회하는 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비싸게 산 거를 알고 있는 거,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네. 함부로 추가 매수했다가는 들어가는 지원 병령도 다 몰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네. 매수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네. 반등 주면은 15,000원이라 반등 주게 되면 남아있는 네. 네. 그 자금이라도 잘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15,000원까지 올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또 반짝하고 네. 또 갑자기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쉽게 추가 물타기는 안 됩니다. 네네네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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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세종텔레콤이요. 세종텔레콤. 예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94원이요. 694원? 올라오려면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10%. 그래도 뭐 비중은 많지는 않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뭐 알뜰폰 그다음에 뭐 이쪽이잖아요. 예, 예전에서 예. 뭐 이슈라도 있어갖고 뭐 급등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이슈도 요즘에 잠잠하고 근데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600원 반등 줄 때까지는 그냥 냅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뭐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거래량도 마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해봤자 그냥 힘만 빠질 것 같아 느낌이. 아니 그래서 이거 추가 매수 했거든요. 물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궁금하고. 또 원래 움직이지 않는 애들은 계속 안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움직이는 애들을 쿡쿡 찔렀을 때 또 움직이고 그러는데 안 움직이니까 쿡쿡 찔러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움직일 때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한참 가야 돼요? 느낌적으로 이미 답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참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 느낌이. 계속 답답하게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한 번 거의 다 갔었거든요 이게. 아 수익권을 왔었었어요? 아니 거의 저기 본전에요. 본전 가까이? 예. 원래 본전 가까이 오게 되면 그냥 팁인데 예. 10번 중에 한두 번은 본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인데 거의 8번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저는 항상 물렸다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절반을 일단 기본적으로 파는 거고 전량 다 파는 것도 저는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전만 가면 그냥 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때 좋은 게 있으니까 좋은 게 많으니까 이제 이거는 맞죠. 모를 때 제가 산 거거든요. 좀 한참 됐어요. 만약에 나중에서라도 갑자기 딱 급등이 나오면 예. 또 사람 생각이 또 바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예.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을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벌면 되니까 그냥 얘는 확 올라오면 그냥 팔아주세요. 그냥.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TNR 바이오팹
자, 매수 가격 3만 원에 5%. 이걸 2만 원 이하에 샀으면 지금 참 기분 좋게 수익을 절반을 팔까 전량을 팔까 이럴 텐데 3만 원에 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이 가격에서 이거를 들고 있기에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리합니다. 다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바로 팔아주세요.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하러 들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들 팔 때 같이 팔아주는 겁니다. 자, 다음 YJM 게임즈. 이게 엊그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었는데 매수 가격 3,800원. 이거 매도 타이밍에서 사신 것 같은 느낌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물려 있다가 들어주게 되면 일단 전량은 무조건 파는 거고요. 절반 무조건 파고 전량은 선택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물려 있다가 올라올 때 대응을 못한 거라면 이거는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물려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거의 전량 파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아까우면 절반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래야 조정받을 때 또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대응이 되죠. 근데 아직 차트가 뭐 이렇게 무너지는 모양은 아니니까 다시 반등 주면 매도 타이밍을 잘 노려주시고 매수 단가를 3,000원 쪽에다 맞춰야 뭔가 매매로서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뭐 그게 되지. 여기서 샀다가 물려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갖고 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들어줄 때 비중을 많이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사마콘덴서요. 사마콘덴서? 네. 사마콘덴서. 어제도 한번 상담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아, 비중은 한 20% 되고요. 네. 매수 단가는 57,000원입니다. 57,000원, 비중은 네네. 20%. 네. 이거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신한수에서 이거 팔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인데 제가 못 들었어요. 어제 좀 갔다 오는 바람에. 일단 들어줄 때마다 일단은 파시는 게 좋은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 있다면 뭐 버틸 만은 해요. 왜냐면 전저점이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다가 반등 주면은 네. 그때 잘 파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만 잠깐 잡아드릴게요. 네네. 54,500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는데 예예. 지금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삼화콘덴서도 네. 그 전기차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서 콘덴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54,500원이요? 54,500원 깨지면 손절. 네. 네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 코스모 화학, 뭐 포스코 케미칼, 상신 EDP, 코스모 신소재 뭐 등등 네. 이쪽에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나 네. 뭐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싹 들어주면은 그때 네. 일단 현금 확보를 잘 해서 네. 일단 빠져나오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네 식품약품이고요. 신풍제약. 신풍제약. 네. 46,500원에 10%요. 46,500원에 10%. 3월 달에 올라갈 때쯤 공략을 하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때서부터 지금 줄줄 밀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 거래량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슈가 네. 지금 별로 이렇게 나오질 않죠. 이 제약 쪽도 그렇고 뭐 코로나 이슈도 그렇고 이게 섹터가 이제 저쪽에 그 소비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최근에 좀 강하다 보니까 이슈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61선 라인을 일단은 디디고 다시 반등을 좀 줄 거는 같아요. 좀 시간은 한 네. 1, 2주 정도 걸릴 것 같지만 일단 버텨보시고요. 그러다 네. 반등 나와서 올라오면 일단 수익권이 올라오면 일단은 비중은 많이 좀 줄여주는 안전한 전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네. 됐나요? 네, 얼마까지? 일단은 수익이 나오면 바로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일단 42,000원 라인이 일단 고비고요. 그 다음은 이제 5만 원 라인인데 그 42,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눈치를 네. 잘 봤다가 좀 강하다 싶으면은 조금 버텨보시고 약하다 싶으면은 올라올 때마다 좀 매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전반 시전을 마무리를 하고 시황 점검 잠시 하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류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표점 카프로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료 곡물 관련주라고 말씀 주셨고요. 조정받을 때 공략해보자 하시면서 오늘 매수가 3,700원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1.06% 하락한 4,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945억 원 사주고 있고요. 기관이 1138억 원, 외국인이 847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역시 개인만 홀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43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125억 원, 외국인이 286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오늘 특히나 좀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통신 관련주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양 시장은 모두 지금 판압을 켰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0.26% 하락한 2,68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2% 빠지면서 92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똑같은 얘기지만 어제서부터 현금화대응 하라고 일단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현금화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고 현금화대응 20, 30% 하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제 미리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수급을 보면 안 좋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쟤네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자, 업종도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미 이런 흐름들을 회원들한테 장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거의 틀리질 않습니다. 좋으면 좋다 얘기를 하고 안 좋으면 안 좋다 얘기하는데 한번 제가 넥타이를 빨간색을 맨날 메운 게 언제부터인지 한번 보세요. 3월 16일인가서부터 맨날 빨간색 메고 있다. 한 번도 안 빼놨어요. 맨날 빨간색 메다가 어제서부터 이 넥타이를 메고 왔죠. 시장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해 보여갖고 해서 어제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한번 녹화방 다 올라가 있으니까 빨간색 맨날 15일 동안 거래일수로는 모르겠는데 15일 동안 보름 동안 빨간색만 매다가 갑자기 이제 파란색으로 바꾼 이유가 이럴까봐 느낌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떨어지잖아요. 지금 지수도 반등 나오고 다시 밀리고 사실 이거를 시장을 아침에 보고 마친다는 게 저희가 이거를 아침에 이제 작가들하고 이제 PD님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이렇게 한 줄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침에 9시 10분 딱 10분 보고 이거를 찍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30분까지 보고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10분에 30분 아침 시장 왜냐면 저까지 나오려면 사무실에 나와야 되는데 30분에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40분에서 대기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죠. 그러니까 아침 시장을 저도 1시간 보면 확률적으로 시장 맞출 수 있는 거 1시간만 보면 99% 맞출 수 있겠는데 지금 10분에서 30분 보고 시장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하우죠, 노하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어제 시장을 10분에서 30분을 딱 보니까 아, 요건 빠지겠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제 파란색 넥타이를 잡아매고 나왔던 건데 역시 시장은 좀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장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밀리면 기회장이 또 찾아온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한 다음에 지금 소비주들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여서 제가 몇 개 좀 봤어요. 좀 전에 시장 그 브리핑하는 동안에 봤는데 그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도주로 강하게 올라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들. 왜냐하면 차트 잠깐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원래는 LG 화학이었는데 분할이 됐으니까. 근데 LG 화학은 2차 전지로 움직이지는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고 이제 예잖아요. 이제 에너지 솔루션 힘이 없고요. 삼성 SDI도 힘이 없고요. 이전에 일지 머티리얼즈라고 과거에는 대장이었는데 2차 전지 강하게 움직인 얘가 20%씩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질 못하고 있고 그나마 움직이는 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뭐 BM이라든지 이런 애들인데 일전에 여기서 안 좋은 악재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겁내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깔끔하게 잘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이고 정상적으로 있는 애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좀 이거 말고는 뭐 딴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없어서 그닥 그냥 그래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살아나서 지수가 올라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고치의 뭐 실적을 뭐 달성을 했음에도 잠정 실적, 뭐 확정 실적도 발표하겠지만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다 있는 실적은 먹히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먹히질 않고 떨어지고 있고 수급도 꼬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관망을 하시고 종목을 공략을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은 아니니까 다음 주 중반 정도에서 싸게 공략하는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그 인터파크. 인터파크.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6,370원에 한 20% 정도 돼요. 6,370원에 20%. 네, 수익이 좀 났었습니다. 그렇죠. 좀 났었는데 좀 아쉽게 났었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한 7,000원 넘어가면 팔려고 근데 밀려서. 일단 그 계획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 네. 그렇게 차트가 위험한 차트는 아니에요. 60일선 얘도 정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나 제주맥주나 비슷한데 걔는 음식업종이고 얘는 그게 아닌 거일 뿐. 근데 어쨌든 여기 저점을 지지하고 60일선 지지하니까 밀리면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갈 건데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올라가는 타이밍을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겠죠. 당연히. 네네. 그래서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고 7,000원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어제하고 오늘 좀 떨어지던데 뭐 사면 안 돼요. 아, 팔지 않아도 될까요? 네, 왜냐면 사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아직 시장이 바닥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네.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얘가 뭐 잘은 버티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네. 잘은 버티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한번 쿵 하고 떨어지면 그때 좀 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참으셨다가 그 이준수님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디서까지 그 추가 매매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가요? 그거는 시장이 좌우를 하는 건데요. 네. 시장이 적당히 빠지면은 뭐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정말 출렁하고 한번 빠지면은 그때는 뭐 빠지기 나름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디까지다 이렇게 그거 하는 건 어렵지만 뭐 정말 많이 빠지면 4,000원도 빠질 수 있는 거고. 적게 빠지면 60일선 뭐 5,600원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어디까지다 이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으면 딱 맞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시장이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주시장이 너무 강한데 야 이거 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에서 그냥 사면 돼 얘를. 네네. 딱 지금 시장 봐도 사고 싶은 느낌이 별로 안 들죠. 이게 도대체 네네. 어디까지 빠지나 이럴 때에서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놀면서 그냥 관망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알리는 2,360원에 100%. 2,360원에 100%? 예, 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냥 일단은 뭐 그냥 반등 줄 때 팔아야죠, 뭐. 일단 가지고 있어 보세요. 가지고요? 네, 2,100원 일단 지지가 되면 그리고 흔들려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비중이 너무 많아요. 다시 반등 주면은 그때는 일단 먼저 팔고 보는 겁니다. 네. 며칠 전에 반등이 됐는데 못 팔아가지고. 며칠 전에는 별로 안 올라왔었는데요. 지난주 얘기하는 거죠? 지지난주? 예. 말일쯤에 그러니까 말일쯤에.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또 한 1, 2주 뒤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나올 때 욕심 내지 말고 잘 파세요. 네.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일성건설 매수 가격 5,627원. 비중 10%. 지금 시장에서 이거 버티기가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그 가격에서 버티면은 심장 떨리실 텐데. 자, 이게 지금 바닥에서 166%가 올라갔고요. 지금도 119%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 여기까지 조정을 받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5,627원에 물렸는데 4,500원이 떨어지면은 손실은 이게 20%인가요? 손실이 이게 안 찍히는데
한 2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20%를 좀 감내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고, 흔들릴 때 뭐 더 사겠다는 관점이라면 버티셨다가 4,400원 깨지면 손절 잡고 뭐 보유하시는 것도 가능. 대신에 매수가 높으니까 내일이라도 월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오면은 일단은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안전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지수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 아직 좀 조금 더 떨어지거나 월요일 하루 더 충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함부로 추가 매수나 물타기 하지 마시고 장이 빠질 때에서는 기회를 엿보면서 가만히 안 깨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유건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